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청담점 원장 노낙경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레지 셀핏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코레지 셀핏은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 조직들을 더 건강하게 유도해주는 그런 종류의 불편하지 않은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코레지 셀핏은 기본적으로는 고주파입니다. 고주파 하면은 써마지 같은 그런 굉장히 강한 열을 주어서 피부 조직을 재생을 시키고 탄력을 만들어주는 거를 생각을 해왔죠. 근데 코레지 셀핏은 그냥 좀 특이합니다. 일단 고주파는 주파수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코레지 셀핏은 4MHz를 기본으로 해서 64MHz까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주파수들을 한 데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굉장히 얕게 유지를 해서 다양한 주파수들이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 그 세포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자들을 공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공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해서 손상이 된 조직은 빠르게 재생이 되고 노화되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조직과 세포 자체의 운동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셀피스 개념의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레지 셀핏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도자, 문지르는 방식. 두 번째는 글러브, 손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얼굴의 굴곡에 맞춰서 맞춤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플라즈마 롤러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가움이 조금 발생을 하고 시술 직후에 약간 붉은쯤,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약간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고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피부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넣어서 들어가게 되죠. 시술 시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짧게 하면 30분, 길게 하면 한 60분 정도를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시술을 1주나 2주 간격으로 꾸준히 반복하게 됩니다. 시술 효과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안티에이징 쪽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술을 하고 난 후에 직후에도 매끄러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 그리고 피부의 전체적인 탄력도가 높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반복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노화의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주름이라든지 처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부의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노화가 많이 예방되었다. 밝아지고 보기 좋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술 전 주의사항이 혹시 있어요? 시술 전 주의사항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신 중인 분한테는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인공 심박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전류에 예민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받으면 곤란한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있을까요?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거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코레지 셀핏을 강하게 사용하는 방식의 치료도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킨다든지 바늘 같은 걸 꽂아서 자극을 주는 방식인데 그럴 경우에는 멍이 든다든지 작은 딱지가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마사지하듯이 들어가는 방식에서는 특별하게 부작용을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코레지 셀핏을 받고 나서 이후에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있는지 자외선 차단이나 보습은 늘 하는 게 좋은 거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제한사항 없습니다. 시술 시 통증? 마사지 방식으로 들어갈 땐 통증은 전혀 없는데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분 좋은 열감이 발생할 수 있죠. 눈 주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따뜻하다, 여긴 조금 뜨겁다 이런 느낌이 부분적으로 들다가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편하거나 통증이 문제가 된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홍조가 심하시거나 여드름이 굉장히 화농성으로 많이 생기는 분들은 간혹 시술 후에 여드름이 몇 개가 더 올라왔다, 심해졌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개는 시술 초기에 전류의 자극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꾸준히 받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혹시 자주 받으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의 물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고 오히려 자주 받을수록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할 때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LDM하고 코레지 셀핏이 뭐가 달라요? 이런 걸 많이 여쭤보세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LDM의 경우는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훨씬 더 강점을 두고 있다.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문제가 된 걸 빨리 복구를 시키는 데 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레지 셀핏은 두 가지 중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개선을 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안티에이징에 조금 더 가까운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지금까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코레지 셀핏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청담점 노낙경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